뉴스8 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. 여야 대선 후보들이 방한 중인 존 오소프 미국 조지아주 상원 의원을 잇따라 만났습니다.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어제 이재명 후보를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윤석열 후보를 만났습니다. 여야 대선 주자들의 외교 무대 데뷔전인 셈인데요.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정한희 기자, 자 먼저 오소프 의원 이야기부터 전해주시죠. 네, 올해 34살로 미국 최연소 연방 상원 의원인 존 오소프 조지아주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차례로 만났습니다. 민주당사에서 이 후보와 먼저 마주 앉았는데요. 이 후보는 한국의 경제 선진국 성과는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안보 동맹을 넘어 포괄적 관계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. 이 후보는 미 상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오소프 의원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한미 관계에 있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. 오소프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당사로가 윤석열 후보와도 접견했습니다. 윤 후보가 조지아주 야구팀의 승리를 축하하며 분위기를 풀었고 오소프 의원은 한국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좋아한다고 화답했습니다. 두 사람은 한미 안보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포괄적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. 자, 윤석열 후보가 오소프 의원과 접견한 자리에는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떻습니까? 한미 동맹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겠죠? 네, 나왔습니다. 이 자리에는 크리튼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도 함께했는데요. 어제 이재명 후보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윤석열 후보를 만난 겁니다. 윤 후보는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베트남 대사 시절 래퍼와 찍은 동영상을 감명 깊게 봤다며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.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한국보다 더 중요한 미국 동맹은 없다며 한미 동맹을 확대하자 했고 윤 후보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, 또 국가 간 외교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고 밝히며 민주주의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로 글로벌 이슈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